결혼하셨죠? 네. 지금 나이도 뭐 꽉 차 있는데 50대인데 내가 결혼했냐 물어보는 거는 결혼 뭐 몇 번 했어요? 두 솔직히 번이요. 그죠?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세요? 네. 그냥 점쟁이가 그냥 점을 풀어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한지는 얼마나 돼요? 지금 두 번, 2년 됐어요. 2년? 네. 얼마 안 되는 신혼이네. 근데 본인 사주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풍각사주라고 해서 아마 왕년에 노래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끼가 많은 사주야. 근데 끼가 많은 사주인데 내가 끼를 또 부릴 수 있는 재치가 없어. 여우끼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잘 맞추지? 잘 맞추죠. 그게 제일 좋아하는 소리의 부당들이. 근데 여우끼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쑥매. 딱 사주가 그냥 딱 단판에 나와요. 그냥 저는. 근데 내 남자 자리가 없어. 쉽게 해서 결혼이야 100번도 할 수 있어요. 본인 직업이 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노래방 도우미 있었어요. 그죠? 네. 노래방 도우미 맞죠? 네. 그 전에는? 그때 그 전에는 이제 결혼해서 그냥 그때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고. 네. 아, 이혼하고 나서 노래방 도우미 한 거예요? 많아요. 도우미 하신 분들이. 근데 본인 사주도 이게 맞긴 맞아. 풍각행위 사주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우짓은 못하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결혼을 또 했다. 네네. 근데 팔자에 결혼을 네 번도 할 수 있고 다섯 번도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데 남자 복이 없단 말이야. 남자 복이 없다는 거는 내 신랑 자리가 힘들다. 본인 같은 경우는 남자 복이 없는 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남자 복 없는 건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 신랑 자리가 거의 그냥 공방에 있단 말이야.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 자꾸 난 지금 두 번 결혼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잘한 거다라고 봐요. 늦게 했나 봐 결혼을 내가 봤을 때. 이따 물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올해도 이별수, 작년도 이별수, 그리고 본인은 갇힌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생활이 편해요? 아니요. 지금 남편이 저기 설비 저기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명. 예. 네, 근데 좀 자상하고 전기 조명 이런 거. 네, 전기 조명. 근데 너무 자상하고 좋은데 제가 이제 노래방 도우미로 있었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조명도 좀 이상 야릇하게 해놓고요. 술상 차려놓고 저를 약간 접대부 아내 노릇이 아니라 접대부 취급을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밤인 밤바다. 그리고 좀 너무 그런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럼 살지 말지 뭐하러 살았어? 아, 근데 또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저한테 또 잘해요, 자상하게. 그리고 또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은 또 하기가 또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해. 저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질 않아서 또. 그럼 직업은 지금 뭐 하는데? 저는 지금 집에 그대로 있고요. 어디 나가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전화 그런 상담이라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도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거라도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요. 구속을 그렇게 해요. 네, 지금 남편이죠? 네. 지금 사는 남편. 네, 네, 네. 사람이 좀 고지식하긴 해요. 많이. 많이. 그리고 이 사람도 뭐 물건에 집착을 하면 집착할 수 있는 사주고 그게 강해. 그러니까는 사주마다 다 여자한테 너무 집착하거나 여자도 남자한테 너무 집착하거나 하는 사주들도 있어요. 근데 연애하면 힘들어 그런 사람들도. 이분도 뭐 당연히 재혼일 거고. 그죠? 네. 근데 그 전에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 인해서 좀 이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충분히. 물어보진 않을게요. 길어지니까.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본인은 접대부 취급한다 이거잖아.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보기엔 둘이 살기는 힘들어. 왜냐면 그래서일까? 아, 그래서일 거야. 왜냐면 이 남자는 내가 봤을 때 본인 말대로 본인한테 자상하고 착할 거야. 네? 왜냐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냥 피해의식 강하고 쉽게 표현하면 피해의식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애가 좀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사람도 거의 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도 보통 힘든 시기에 살았으니까 부모들이 자상하진 않았잖아. 근데 이분도 일찌감치 어머니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뭐 이혼을 했든 돌아가셨든. 엄마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대요? 네. 아니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네. 왜, 뭐 부모 얘기를 잘 안 해? 예. 네. 부모님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무슨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뭐 하냐고 하면서 저를, 그러니까 아내로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 들어줘야 되는데,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네가 알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만, 그것만 그러고, 그래요. 이상해요. 부모님 얘기 안 하는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숙맥이야, 숙맥. 편한 얘기예요, 응? 숙맥. 그러니까는 뭘 하면 꼼꼼하지도 못하고, 본인 같은 경우 성격이 섬세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흘러가는 성격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지금도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 결혼도 내가 봐도 그랬을 거고. 그러면서 또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아이도 없고. 아, 그냥 아까 아이 없다 그랬던 것 같다. 이럴 때는 내가 그냥 가로만 타줄게요. 그냥 뭐 지금 본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주야. 내 신랑이 있으면 항상 내가 힘들어. 왜냐면 아내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지금도 뭐 그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대접을 한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좀 많이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이 나거나, 그래서 좀 환대받는 남자 쪽에서 그게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흔히 말하는 비구니 사주라고 하거든. 혼자 살 사주가 강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내 짝이 없는 사주인데 내 짝을 자꾸 옆에 두면 100명도 1000명도 둘 수가 있어요. 뭐 능력이 되면, 돈이 있든 얼굴이 이쁘든. 근데 항상 피곤하고 힘들거든. 본인이 딱 그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일을 했잖아. 그죠? 뭐 도우미가 다 그렇잖아요. 그걸 남자들 접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랑이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게. 이 신랑이 왜 그러냐면은 집착하는 거야, 본인한테. 왜, 거기서 만났잖아. 만났는데 본인도 예전에 그냥 남자들하고 놀고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그게 어차피 보면 접대잖아. 그죠? 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행위를. 근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지금 잘해준다면서요, 본인한테. 잘해줘요. 차라리 아, 너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또 이러고도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행동 안 하죠, 이 남자. 그죠? 왜? 못해, 이 사람은. 피해의식도 강하고 또 잘못해서 또 저거 될까봐 두려움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갖고 자꾸 그렇게 푸는 것 같아, 본인한테. 행동으로. 너는 이랬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너 어떻게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죠? 그거를 남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화력이 있었으니까 아,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본인은 진짜 이해할 수 있어. 본인이 좋으니까.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본전 생각이라는 게 뭐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당신이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는. 그래서 자기도 괜히 그렇게 해야 조금 덜 힘든 거야, 이 사람이. 제 말 이해하세요? 네. 진짜 이해하고 듣죠? 나도 지금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비유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본인한테 그 행동을 말로써 풀고 막 야, 너 과거에 이랬잖아. 막 이런 거는 하지 못하니까 지가 행동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트라우마예요. 자기 아내를 얻어가면서 사랑을 했으니까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데 정신적 트라우마인데 그걸 안고 있다 보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끝이 없을 거야. 근데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게 끝이 없어도 본인은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네, 그렇게라도 해서. 왜? 숙맥이라고 했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런데 본인은 갇혀 있으면 못 살아. 근데 지금 남편이 또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며. 그러다 얼마나 답답해요. 또 일도 못하게 한다며. 집에서 뭐 전화 알바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며. 아까. 그러면 본인 당연히 답답해지겠죠. 근데 본인 사주가 가둬놓으면 날아가 버리군. 네. 본인 스스로가 자해도 할 수 있는 사주야. 왜? 우울증. 이런 것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갇혀있거나 어떤 그냥 흘러가는 물에서 그냥 뭐가 하나 딱 걸려버리면 본인은 틀어버려. 네. 때로는 단순하거든. 근데 그 단순하고 무한 거를 지금 내가 보기엔 마음 약한 걸로.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남편이 좀 순하다며.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참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 왔다는 거야.
점심에 와서 전볼 정도면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계속 그 행동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 이걸 고치고 싶으면은 뭐 굿이나 이런 게 아니라 클리닉을 받으러 가도 돼. 뭔 말인지 알죠? 뭐 부부 클리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그거를 힘들어 할 거야. 그 과정을 이제는. 그리고 이 남자는 내가 못 고친다 그랬잖아. 그걸 받을 때 그때 뿐일 거고. 왜냐면 본인한테 지금 집착도 되게 심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봐서 본인의 본전 생각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 본전 생각.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 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 보면 변태적 힘이에요. 예? 그런 것들 내가 보기엔 좀 깊어졌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해? 응? 내가 뭐 나 무시해? 이렇게 따지고 갔으면은 이 샌님 같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이 남편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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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잘못했어 하면서 조금 고쳐왔을 텐데 지금 갑자기 지금 뭐 2년 됐다 그랬나? 네. 예. 갑자기 지금 굳어버렸다면 지금 하니까 여기서 본인이 딱 총알 써버리면 의심한다 본인 집에만 있는데도 겉으로는 미안해하면서 속으로는 저게 남자가 생겼나? 뭐 했나? 이러면서 병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이 시간은 쭉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본인은 나한테 와서 이혼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두 번 하기를 싫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뭐 말 길게 안 하고 결론만 내줄게요. 네. 내 남자를 옆에 두고 살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정도가 되게 힘들다야. 그러면 옆에 두면 정말 힘들다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힘든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뭐 부부를 찢어놓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예, 그냥 나온 대로 봐주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보인다. 근데 혼자 살때 남자랑 결혼 동거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거하면 그냥 그만두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혼인신고하고 이러고 살지 마세요.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이별수가 들었다고 해서 법원에 간다고 해서 다 갈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서류가 갈라져야 되잖아. 그 갈라지는 과정이 내가 보기엔 꽤 길 것 같아. 왜? 남편도 본인을 놔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 본인도 계속 이렇게 마음이 반복될 거야.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약했다 강해졌다 이렇게 내가 보여서 내가 근데 그 기간이 내가 한 4년 갈 것 같아. 그렇게 많이? 4년을 잘 넘기면 본인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4년을 잘 넘기고 이 남자를 막 그 4년 동안 또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뭐 헤어져 마라 하면서 또 미안해 잘못했어 잘할게 믿어볼게 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시기를 4년을 넘기면 본인이 이젠 그렇게 살 수는 있어. 때워진다 하거든. 때워진다잉. 근데 제가 볼 땐 그 4년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년을 잘 넘겨서 그냥 살게 되면 진짜 본인 사주팔자에서 약한 부분이 조금 때워져서 살아가지는데 본인이 이 4년 안을 잘 버티지 못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 제 말 이해하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냥 딱 하나 집어주면 뭐 이혼해라 너 못 산다 이런 점사보다도 지금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세요. 본인은 다 맞춰줬을 거 아니야. 남자가 수상사람 수상 찼을 거고 뭐 잠자리 요구하면 잠자리 했을 거고 근데 남편이 남편 같이 하고 지금 막 날 접대 붙이고 하는 손님 같다 이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금 참고 산 세월이 2년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하면은 당당하게 너 왜 이러냐 너 나 무시하냐고 막 딜이 돼야 된다고. 그러다가 진짜 딱 저거 되면은 그냥 깨지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4년을 가보는 거예요. 이게 4년을 갈지 3년을 갈지 2년을 갈지 그거는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1년 뒤에 깨질지 내일 깨질지 3년 뒤에 깨질지는 장담 못해요. 깨지는 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4년을 넘겨서 안 깨지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완만해질 수 있다. 때워지고 살아갈 수 있다. 뭐 고쳐진다고 다 맞춰질 수 있다. 근데 이 4년이 참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이랑 살겠다. 그래도 이 남자라고 그냥 살아야지. 내가 세 번 어떻게 또 이거 하냐. 아니 두 번 어떻게 하냐. 또 세 번 결혼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본인은. 그냥 그런 마음이 약해지면은 지금부터 똑바로 해. 욕을 하든 지랄을 하든 나 개무시하냐. 그 남편이 요구하면 다 해주지 말고 정당하게. 엄마 이제 서럽지 않게. 얼마나 서러워요. 집에서까지 아주 뭐 조명까지 다 바꿔놨다며. 조명하는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오직 했겠어요. 뭐 집이 술집이지. 그러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엔 집이 술집이야. 그죠? 뭐 빨간 조명. 네, 그럼 본인은 뭐 아가씨로 그냥 앉혀놓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딱 본인 생각이 지금 그 생각이잖아. 그죠? 근데, 네. 뭐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지금 본인이 그 틀을 박차고 싸움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겠다는 마음이 있든, 안 살겠다는 마음이 있든, 싸움은 제대로 하세요. 지금처럼 계속 이러면 저런가, 저런가, 서럽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네네. 그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헤어지든, 잘 살든 4년만 넘기면 되잖아. 4년 동안 잘 싸워서, 막 싸우다가 헤어지고 만 이걸 해야 돼. 해서 넘어가서 잘 살든,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4년 후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살겠다고 하면은 세게 나가라고. 내가 뭐 이건 누가 들어도 그런 말을 해줄 거예요. 먹막말로 네 신랑 미쳤냐 너 왜 살아 이 소리 그냥 당연해. 그죠?